닭다리 먹어볼까? 황금빛 치즈 소스 듬뿍 찍어서.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네. 홍사운드. 와, 이런 맛이었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BBQ 황금 올리브 닭다리랑 양념 닭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제가 치킨을 나초치즈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나초치즈가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찍어 드셔봤는데 저는 7년 동안 먹방을 하면서 치킨을 치즈소스에 찍어 먹어본 적 없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지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야, 비주얼은, 와. 뭐, 야. 야, 황홀은 대체 가능한 치킨이 없다, 진짜. 아니, 가격도 제일 비싼데 맛도 어쨌든 제일 맛있긴 하네요. 와, 이거는 먹을 때마다 감탄이네. 와, 이 황홀을 여기다가 찍어 먹으니까 황홀의 튀김옷이 나초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황홀이 아니라 나초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요. 좋은 겨 나쁜 겨? 황홀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나초 맛으로 변한다. 이거는 나초를 얼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진짜 닭다리 먹방을 할 때에는 사실 BBQ를 대적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닭다리 30개 먹는 영상 찍으면서 다양한 곳에 닭다리를 시켜보면서 느낀 건데 닭다리 크기가 일단 BBQ가 제일 크고요. 커팅이 먹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아쉽지만 촬영용에는 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맛도 제일 좋기도 하고 소신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아니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치킨 나초치즈 소스를 듬뿍 찍어가지고 먹는 영상들을 외국인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먹는 거 자체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굳이 맛있는 치느님을 먹고 있는데 나초 맛을 느껴야 되냐고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야 얘는 오리지널로 먹겠습니다. 양념치킨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잘 먹었습니다. 아까 이거 아내가 요렇게 찍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한번 맛 좀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자기 너 황금 올리브 진짜 오랜만에 먹지? 응. 일단 오리지널 한번 맛 좀 봐요. 너무 맛있지? 응. 요거 한번 찍어 먹어봐요. 나초 먹는 거 같지? 갑자기 치킨이 아니라 그지? 과자 맛이 난다. 그지? 얘가 잘못했네. 2만 원짜리 치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7천 원짜리 나초 말고. 양념 치킨. 어때요? 마일드해지네. 너무 괜찮아. 그지? 약간 그 프라닭 있잖아. 프라닭. 알리 그거 있잖아. 아니야. 청양마요. 아 고추마요. 그런 류의 맛으로 약간 변하네. 그치. 그 입안에 닿는 그 소스 질감이 완전 똑같고. 그치.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